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 자유시장과 풍물시장 인근에 위치한 매매가 2억 5천만 원의 준공 26년차 2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엔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 인근에 위치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 화이트톤으로 전체 리모델링된 20평형의 3경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순례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항공사진이 빨간색 네모가 상가주택의 위치입니다. 주택가의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남쪽으로 흐르는 교연천 너머가 충주도심의 최중심부입니다. 동남쪽에서 바라본 상가주택의 정면 모습입니다. 남쪽에서 바라본 상가주택의 정면 모습이고요. 남서쪽에서 바라본 상가주택의 측면 모습이고요. 북동쪽에서 바라본 상가주택의 측면 모습입니다. 2층 주택의 거실이고요. 큰 방이고요. 중간 방이고요. 작은 방이고요. 주방이고요. 욕실, 화장실이고요. 2층 주택의 현관 모습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교연동의 주택가이고요. 저 앞에 충주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교연천이 있는데요. 교연천을 건너면 충주의 전통시장인 풍물시장을 시작으로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이 나오고 시장을 지나면 충주도심의 최중심부인 충인 성서 성내지구가 나옵니다. 정면에 보이는 요 2층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주택이겠죠. 1995년 준공으로 이제 26년차가 넘어가는 중인데요. 상가주택이 위치한 곳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51평입니다. 연면적 54평에 건축면적이 30평이니까 용적률은 남겠으나 건폐율은 60%에 맞춰 가지근 건축한 것이겠죠. 이 건물의 주 용도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건축구조는 1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은 세멘트 벽돌조로 되어 있네요. 이 건물의 1층 면적은 28평인데요. 그 중에 지금 보여지는 17평의 용도는 소매점으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 20만원으로 임대 중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11평의 용도는 사무소로 되어 있고 보증금 200만원에 월 15만원으로 임대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1층의 임대 내역은 총 보증금 400만원에 월 35만원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은 26평 면적의 주택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내부 구조는 방 3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욕실, 화장실 하나입니다. 이제 1분 30여초 동안 건물의 외부와 1층 대문 안쪽의 모습을 더 둘러보시고 다음 영상으로 2층 주택의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문과 중문 사이 왼쪽으로 보통 사이즈의 신발장이 있네요. 이 주택은 준공 27년 차가 되어가는 주택인데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한 번쯤 내부 리모델링을 거친 주택으로 보여지네요. 남쪽과 동남쪽으로 중간 사이즈의 창이 나 있는 거실의 모습을 보시는 중이신데요. 거실이 제법 널찍한 편으로 서쪽 편의 벽면에 포인트를 준다면 훨 더 멋진 공간이 될 듯하네요. 여기는 남쪽으로 중간 사이즈의 창이 나 있고 서쪽으로 장이 배치되어 있는 큰 방입니다. 주인 아주머님께서 정리를 안 해놓은 상태라 촬영하는 것이 좀 민구스럽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살림은 깔끔한 편이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뭐. 여기는 현관 왼쪽에 있는 작은 방이고요. 북쪽으로 작은 창이 나 있고 뒷베란다로 통하는 문이 있네요. 대형 냉장고가 서쪽 벽면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주방입니다. 녹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수납장의 디자인이 좀 남다르고요. 북쪽으로 작은 창이 나 있고 뒷베란다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에 하나밖에 없는 욕실 화장실입니다. 북쪽으로 작은 창이 나 있고 은은한 색상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네요. 여기는 주택의 방 3개 중 중간 사이즈의 방이고요. 동쪽으로 창이 나 있고 북쪽에는 뒷베란다로 통하는 문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2층 26평,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 구조의 주택 2층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도배와 장판, 그리고 몰딩을 포함한 약간의 리모델링만으로도 채광이 잘 되는 아주 괜찮은 주택이 될 듯하네요. 이 좁다란 계단은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이겠죠? 적당한 높이에 튼튼한 방수용 지붕이 설치된 옥상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칠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의 시간에 더욱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즐거운 휴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주 자유시장, 풍물시장, 도심 최중심부에 근접한 준공 26년차 2층 상가주택입니다. 수재지는 충주시 교현동 609-15번지이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8m 도로에 접해 있고요. 대지의 면적은 51평, 건물의 연면적은 54평, 건폐 면적은 30평입니다. 층수는 2층이고요. 주 용도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네요.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구조는 1층에 점포 2개, 2층에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1995년도 준공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네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차시설은 없습니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되겠네요. 1층의 평수는 28평이고요. 11평 사무소와 17평 소매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보증금 400만 원에 월 35만 원의 월차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층은 26평으로 현재 주택이로 되어 있고 현재 주인이 거주 중이시네요. 그래서 2층 상가주택의 총 보증금과 월차임은 400만 원에 월 35만 원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